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낚싯줄, 미끼, 간식. 고기 아직이야? 다 했어. 아, 혹시 모르니까 낚싯바늘을 하나 더 챙겨야겠다. 위에서 한 판. 화창한 오후, 에디가 썰매를 타고 있네요. 어? 보비야, 비켜! 비키라고! 어? 뭐라고? 와! 보비,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런데 어떡하지? 공이 다 흩어져 버렸네. 어휴, 이걸 언제 다 모으지? 하나, 둘, 그래! 이걸로 공을 치면 들어갔다! 좋아! 자, 간다! 성공이야! 하이야! 에디가 재미있는 놀이를 찾아낸 것 같네요. 에디가 뭐라는 거지? 재밌겠는데? 가보자! 크랑크랑! 재밌나 본데? 그러게. 공 모으기가 재밌는 놀이가 됐군요. 재밌다. 맞아. 크랑크랑. 고마워 얘들아. 덕분에 공을 다 모은 것 같아. 한번 세어볼까? 하나, 둘, 셋,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어? 하나가 모자라네. 어? 어디 갔지? 어? 저기 있다. 어디, 어디? 잠깐만, 얘들아. 저 공으로 시합하는 거 어때? 시합? 어? 아이고, 제 거야.
오늘 뽀로로와 친구들은 새로운 놀이를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 오늘은 친구들이 얼음 낚시를 하기로 한 날이에요.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독을 떠나. 고비 아직 멀었어. 빨리 가자. 낚시 도구를 확인해 보고 있어. 잠깐만. 지난번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단 말이야. 지난번 그 자리? 그래. 저번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그 자리 말이야. 기억 안 나? 아, 서둘러. 다른 친구들이 앉을지도 모르잖아. 알았어. 낚싯줄, 미끼, 간식. 고기 아직이야. 다 했어. 아, 혹시 모르니까 낚싯바늘을 하나 더 챙겨야겠다. 고기! 빨리! 빨리 좀 와, 고기, 빨리! 알았어, 해리. 내가 서두르라고 몇 번을 말했어. 안녕. 안녕. 해리야, 이리 와. 우리는 여기서 하자. 그거 봐, 서두르라고 했잖아. 걱정 마, 여기도 많이 잡힐 거야. 도대체 고기는 언제 잡히는 거야? 고기! 큰 물고기 같아. 우와! 이거 봐! 엄청 커! 축하해! 우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빨리 왔으면 우리도 많이 잡았을 텐데. 미안해, 해리. 뭐야! 오늘 정말 재밌었어, 그치? 재밌었어! 난 그냥 그랬는데.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내가 맛있는 생선 요리 해줄게. 좋아! 그럼 난 파이를 만들어 갈까? 파이라고? 루피, 딸기파이 만들어줘. 먹고 싶어. 딸기파이? 응, 알았어. 신난다. 해리, 잘 됐다. 포비, 또 뭐 하는 거야? 사용한 물건은 깨끗하게 정리해야 다음에 또 쓸 수 있지. 늦게 가면 파이가 없어질지도 모른단 말이야. 포비와 해리는 뽀로로의 집에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빨리빨리. 안녕. 너희들 왜 이렇게 늦었어? 안 돼! 저런, 마지막 파이를 크롱이 먹어버렸네요. 미안. 배고파서 우리 먼저 먹고 있었어. 괜찮아. 이것도 좀 먹어봐. 우와, 샌드위치네. 맛있겠다. 해리야, 이리 와. 어쩔 수 없잖아. 이거라도 먹어. 네, 알았어. 누림부 코비 때문에 파이도 못 먹고. 아, 얘들아, 내일 썰매 시합 하기로 한 거 알지? 그럼 내가 1등 해야지. 해리야, 우리도 내일 열심히 하자. 코비, 넌 또 늑장 부릴 거면서 뭘. 그런가? 해리야, 같이 가. 포비와 해리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화났어? 몰라. 미안해, 나는. 물고기도 못 잡고 파이도 못 먹고 이게 뭐야. 화가 많이 났네. 어떡하지? 아! 해리야, 내일 썰매 시합은 빨리 달려서 꼭 1등 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썰매 시합? 응. 치! 느림보처럼 천천히 달릴 거면서. 내일 1등을 하면 해리 기분이 풀릴 거야.
뽀로로와 친구들이 썰매 시합을 준비하고 있네요. 해리야, 준비 운동 안 해? 됐어, 난 괜찮아. 이번엔 정말 빨리 달릴게. 기대해. 알았어. 자, 시작한다. 출발! 아직이야. 넷. 그런데 포비 너무 빠르지 않아? 아니야,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너무 빨라. 포비. 포비 괜찮아? 난 괜찮아. 자. 조금만 더 빨랐으면 1등 했을 텐데. 아니야, 나 때문에 빨리 달리려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 후, 이제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천천히 해. 고마워, 해리야. 썰매도 다 탔는데 이제 뭐 하고 놀지? 얼음산에 가보는 건 어때? 얼음산? 얼음산 꼭대기에선 바다로 해가 지는 모습이 보이거든. 우와, 멋지겠다. 한번 가보자. 좋아. 포비와 해리는 우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다로 해가 지네. 정말 멋있겠다. 그치, 포비? 빵이랑 물, 과일. 아니, 포비, 뭐해? 준비물을 챙기고 있어. 노을만 보고 올 건데 뭘 그렇게 많이 챙겨? 다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아, 카메라도 챙겨야겠다. 포비, 늦으면 해가 져버린단 말이야. 이제 준비 끝났어. 그럼 이제 가는 거지? 잠깐, 카메라 이상 없는지 확인 좀 해보고. 포비랑 해리가 많이 늦네. 이러다 해가 지겠어. 안 되겠다. 일단 우리 먼저 출발하자. 포비랑 해리는? 나중에 따라오겠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같이 가, 얘들아! 친구들이 떠난 후 포비와 해리가 도착했어요. 친구들이 먼저 갔잖아. 아직 괜찮을 거야. 가자. 빨리 와. 이러다 노을을 놓치겠어. 알았어. 어? 저것 좀 봐, 해리. 우와, 멋있다. 정말 특이하게 생겼네. 아유, 포비, 이럴 시간 없어. 해리야, 나무 앞에 서봐. 사진 찍어줄게. 사진은 무슨... 이렇게? 자, 찍는다. 이제 됐지? 그만 가자. 해리야, 저것 좀 봐. 가보자. 포비! 우와, 멋지다. 늦었다니까. 우와, 멋지다. 아, 맞다. 노을. 포비, 가자니까. 야, 도착했다. 우와. 좋았을 텐데. 이게 뭐야? 노을이 안 보이잖아. 해리야, 미안. 괜찮아. 해리야, 같이 가. 해리는 노을을 보지 못해서 많이 실망했어요. 벌써 밤이네. 배고파. 이거 먹을래, 해리? 우리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결국엔 빵만 먹고 내려가네. 밤이 되니까 춥다. 해리야, 이거 덮어. 뭐? 포비는 저렇게 상냥한데 나는 포비가 느리다고 화만 냈잖아. 어? 해리야,
저것 좀 봐. 저게 뭐야? 우와! 정말 멋져. 맞다. 이런 거 처음 봐, 보비. 정말 예쁘다. 예쁘다. 저기, 보비야. 미안해. 응? 무슨 소리야? 느리다고 잔소리한 건 말이야. 괜찮아. 오늘 나 때문에 해리가 더 속상했잖아. 아니야. 포비 네 덕분에 멋진 별똥별도 구경하고 고마워. 포비와 해리는 떨어지는 별똥별을 함께 바라봤어요. 우와, 이게 다 뭐야? 어제 얼음산에 올라가면서 찍은 사진이야. 어? 별똥별 쇼다. 별똥별 쇼?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정말? 어제 급하게 내려오느라 못 봤네. 아쉽다. 그러니까 뭐든지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해야지. 나처럼 말이야. 에이, 보비한테는 느리다고 뭐라고 하더니. 맞아. 해리는 서두르는 것보다 때론 천천히 하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날쌘 포비 만들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루피의 집에 모였어요. 루피가 친구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군요. 아, 맛있겠다. 루피, 어서 와. 응? 빨리 먹으라. 알았어, 잠깐만. 내가 들어줄게. 고마워. 와, 큰일 날 뻔했네. 멋지다. 이 정도면 기본이지. 베티, 진짜 멋있었어. 정말 대단해. 갈보이. 보비는 날쌘 패티가 부러워졌습니다. 나도 패티처럼 될 수 있을까? 대단해. 이제 그만해. 아까 패티 멋있었어, 그치? 진짜 멋있었지. 아, 이렇게 찢자. 뭐해? 뭐 하는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응? 뭔가 있구나? 말해봐. 그게, 어휴. 나도 패티처럼 날쌔질 수 있을까? 아, 패티처럼 날쌔지고 싶구나. 좋아. 내가 도와줄게. 어? 정말? 그렇다니까. 어디 보자. 그래, 우선 패티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해보는 거야. 똑같이? 응, 내가 공을 던지면 이렇게 공을 파기면 돼. 아, 알았어. 자, 그럼 받아봐. 자, 잡았어. 또 간다. 으차, 잡았다. 다시 한 번. 예. 으차. 또 간다. 이것도. 후배, 날쌔지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게 뭐야? 아, 미안. 더 열심히 할게. 받아라.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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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 이 방법은 안 되겠다. 어떡하지? 아, 그래!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패티는 분명히 뭔가 비밀 연습을 하고 있을 거야. 그걸 알아내면 돼. 비밀 연습? 응! 그래서 포비와 해리는 패티의 집으로 갔습니다. 랄랄랄랄라. 패티야. 어? 안녕. 어서와. 그런데
연습이야? 어, 우린 네 비밀 연습을 보려고. 비밀 연습? 아야야, 아니야. 우린 그냥 놀러 왔어. 어쨌든 들어와. 여기 앉아. 잠깐만 기다려줘. 청소 중이었는데 금방 끝낼게. 청소?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아니야. 기다릴게. 비밀 연습을 봐야 하잖아. 와. 금방 끝낼게.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청소하잖아. 좀 더 두고 봐. 랄랄랄랄. 자, 염전이 있어야지. 와. 좋아. 저게 비밀 연습일 거야. 랄랄랄랄라. 어? 책도 정리해야겠다. 아, 책이라면 응? 내가 정리해 줄게. 포비, 넌 책 정리도 잘 못하잖아. 비밀 연습 봐야 한다니까. 특히 네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 됐다. 우와. 알았어. 저게 비밀 연습이야. 랄랄랄랄라. 베티야. 어?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가봐야겠어. 포비, 어서 일어나야지. 그런가? 청소 거의 끝났는데. 아이, 미안해. 잘 있어. 그럼 잘 가. 안녕. 안녕. 포비, 봤지? 뭘? 비밀 연습은 바로 청소였어. 그런가? 아까 인형을 발로 차올리고 책을 던졌다 잡는 거 봤잖아. 그게 비밀 연습인 거야. 차! 흑차! 이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하고. 자, 가자! 뭐야, 좀 더 잘해봐. 아, 이걸로 하자. 자, 가자! 혜리, 괜찮아? 뭔가 방법이 없을까? 아, 그래!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는 거야? 아무래도 패티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다른 비밀 연습이 있는 것 같아. 그럴까? 이번에는 나 혼자 가서 몰래 보고 올게. 패티가 싫어하지 않을까? 비밀 연습을 꼭 알아올게. 기다려. 어? 해리야! 해리는 몰래 패티의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디? 자, 청소 끝! 자, 이제 뭘 하지? 아! 몸 좀 풀어볼까? 어서 와. 비밀을 알아냈어. 비밀은 바로 이거였어. 자, 뭔가 약간 다른데. 그래도 날 세지려면 춤을 춰야 해. 포비, 시작해. 춤? 그래. 이렇게, 이렇게. 아, 알았어. 뭐 하고 있는 거야? 루피, 패티도 왔구나. 안녕. 뭐 하는데 밖에서 여러 번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게 날쓰지기 위한... 그게 아니고 춤추고 있었어. 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 이렇게 춤? 그나저나 언덕으로 놀러 가지 않을래? 언덕에는 왜? 친구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대. 보러 가자. 재밌겠다. 우리도 가자. 아니, 안 돼. 날쓰지려면 넌 연습이 더 필요해. 해리. 좋아. 그럼 다녀와서 더 열심히 해야 해. 해리, 고마워.
그래서 루피와 패티, 포비, 해리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그럼 그럼! 아, 그럼! 아, 잘 만들었네! 하지만 내가 만든 눈사람이 더 멋있지! 뭐가 멋있다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멋있다고 하는 거야! 별로야! 이것도! 역시 내가 만든 눈사람이 최고야! 뭐라고? 이건 어때? 어? 내가 만든 눈사람이야 멋있지? 멀어서 로디가 만든 눈사람이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럼 가져가서 보여줄게. 자, 어? 저 큰 거 멀어서 잘 안 보인다더니. 아 참, 잘 안 보여. 자, 자. 힘들다. 모든 애들이 올랐다. 어서. 눈덩이 피했어. 살았어. 보비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야,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얘들아, 괜찮은 거야? 모두 포비 덕분에 무사해. 포비가 정말 날쌔게 피했어. 아이 뭘. 아니야, 조금 전엔 정말 날쌌다고. 이게 다 비밀 연습을 한 결과야. 그랬나? 우리 포비에게 박수 쳐주자. 포비, 오늘은 정말 날쌌어요. 호비는 언제 봐도 듬직한 우리들의 친구예요. 호비가 없어졌어요. 오늘 해리는 포비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와, 해리 정말 잘한다. 자, 이번에는 네 차례야, 포비. 내 차례? 내가 했던 대로 하면 돼. 우선 일어나. 자, 시작! 잠깐만. 그래. 훌라랄랄라, 훌라랄랄라, 훌라랄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훌라랄랄라, 훌라랄랄라. 해봐. 훌라랄라, 훌라랄라, 이렇게? 응, 그럼 다시 해봐. 포비에게는 좀 어려운 노래였나 봐요. 그게 아니라니까! 포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해리야, 나 밖에 좀 나갔다 돌아와서 할게. 뭐? 좋아, 대신 돌아와서 꼭 해야 해. 그니까, 알았어. 포비가 어디를 가는 걸까요? 어떻게 한다고 했지? 훌라랄랄라, 훌라랄랄라. 포비야! 안녕? 패티구나, 안녕. 그런데 무슨 춤추는 것 같았는데 무슨 춤이야? 춤은 뭐, 패티야, 다음 해보자. 안녕. 뭐? 훌라일라라일라, 훌라일라라일라. 야! 들어와. 야, 안녕. 마침 잘했어. 내가 신나는 노래를 불러줄게. 노래를? 그런데 포비는 어디 갔어? 그럼 포비? 나갔는데 금방 들어오겠지 뭐. 어쨌든 시작할게. 훌라일라라일라, 훌라일라라일라, 훌라일라. 자, 이번 노래는 해리야. 어? 나
일단 그만 가볼게. 그럼 그럼. 다음 노래는 더 신나는 노래인데. 오비야. 안녕. 안녕. 에디 로디. 잘했어. 그렇잖아도. 내가 신나는 노래를 불러줄게. 루피가 자기 집에 놀러 오랬어. 루피네? 좋아. 근데 포빈 어딨어? 포비? 금방 돌아올 거라고 했었잖아. 정말. 루피네 집에 먼저 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맞아. 그래, 가보자. 루피야! 너희들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안녕. 응?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포비 여기 와 있어? 포비? 안 왔는데? 안 왔다고. 그럼 어딜 간 거지? 포비? 아까 내가 봤는데. 그래? 어디서? 오솔길에서 봤는데 날 보더니 도망쳤어. 도망쳤다고? 해리는 포비가 자기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포비가 집을 나갔나 봐. 포비야! 와, 크다. 자, 그만 돌아갈까? 훌랄랄랄라, 훌랄라. 응? 어, 안녕. 여기 있었구나. 빨리 안 가서 다행이야. 응? 미안해, 포비야. 무슨 얘기야? 내가 자꾸 소리를 치니까 네가 나갔잖아. 응? 난 좀 답답해서 낚시하러 온 건데. 뭐야? 그리고 물고기를 이만큼이나 잡았는걸. 다행이다. 오늘의 요리는 생선구이입니다. 맛있겠다. 친구들은 모두 포비가 잡아온 생선을 맛있게 먹었어요. 아, 내가 신나는 노래를 불러줄게. 신나는 노래? 오늘 해리에게 배운 노래야. 그 노래를? 좋아. 하나, 둘, 셋, 넷. 훌랄랄랄라, 훌랄랄랄라, 훌랄랄랄랄랄랄라, 훌랄랄랄라, 훌랄랄랄라. 포비와 해리는 정말 친한 친구들이에요.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